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주신덕입니다. 오늘은 필로테스라는 종목 볼 건데, 이게 구독자님 종목이에요. 이게 지금 거래량 터진 봉을 보면은 요 봉이죠. 여기서 음봉에서 많이 터졌어요. 여기서 양봉에 터졌는데 여기서 누가 나간 것 같아요. 뭔가 나왔고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낸척 해놓고선 보면은 음봉에서 많이 야금야금 나간 거알 수가 있어요. 음봉이 많죠. 음봉에서 지금 음봉인데 양봉이 터졌어요. 지금 신고가 내려고 올려놓고 그 여기서 완전 나가버렸죠. 그래서 요거 뭐 재무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. 근데 이게 선반영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OLED 뭐 관련 회사고요. 뭐 2차전지도 뭐 같이 하고 매출은 좋아졌어요. 근데 이게 선반영이 돼서 이미 해먹고 나온 건지, 그럼 재무적으로 그렇게 문제 될건 없는 것 같아요. 문제 될거 없는데, 차트상으로는 우선 요게 지금 상승을 하려면, 우선 60일을 회복해야 돼요. 우선 이런 경우는 MACD를 켜놓고 보면은 요 MACD가 요 영선 위로 올라야 돼요. 이게 영선 위로 올라야지, 정배열 초입 구간이거든요. 그리고 요 양운이, 의문이 양운으로 바뀌어야 돼요. 그래야지 누군가 매물을 먹었다고 보고, 그때부터는, 한번 매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현재로는, 지금 역배열이고, 지금 의문이기 때문에, 좀,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요거는. 지금 60일선 밑에 있고, 최소한 요 MAC 켜놓고, 요게 영선 위로 올라올 때, 아니면 더 빨리 잡고 싶다면, 스토캐스틱이나 좀, 지수 뭐지 보조 지표가 있어요. 스토캐스틱 슬로우 쓰고요. 스토캐스틱이 과매수에 진입했을 때 한번 바닥권에 누가 많이 샀다 이러면 한번 관심 있게 보고 1차 매수 MAC 영선 위로 2차 매수 그리고 구름대가 양온으로 바뀌면 3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면 여기 양온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지금 의문이죠. 계속 요 구간 매매만 안 되고. 가장 신뢰도 높은 지표가 요 일목균형표 양운이에요. 정배열 초입구간 잡는데 제일 신뢰도 높아요. 요게 정배열 초입구간이란 말은 뭐냐면 60일, 20일 요 2평이 골든크로스 난 지점이 정배열 초입구간인데 요거보다 신뢰가 높은 게 MACD고 MACD 영선 돌파 이게 더 신뢰 높고 요거보다 높은 게 일목균형표예요. 신뢰도 높은 대신 더 무겁겠죠? 순서대로 일목균형표 가장 무겁고 두 번째, 여기 가장 가벼워요. 여기 가장 빨리 잡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. 무거운 장단점이 있고 아무튼 요 페로티스는 뭐 차트적으로는 일목균형표 보고 있다가 요게 양원을 바뀔 때 누군가 매물을 소화했을 때 그때부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. 네, 지금은 뭐 건들 권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최소한 스토캐스틱 과매수 들어와야 돼요. 왜냐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. 싼 구간에서 지금 못 올라오고 있죠. 계속 과매수에. 계속 과매도만 누군가 많이 파는 거예요. 이렇게 과매수에서 노려야지 좋은 주식이에요. 지금 가격이 충분히 싸기 때문에, 조정 40% 받고 저점 대비 64% 올랐는데, 아직은 뭐좀 건들기에 좀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요런 구간에는 62평 밑에 있기 때문에 그친 갭으로 떨어져요. 5%씩 떨어지죠.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. 호가창이 비어있기 때문에, 만약 매도 물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떨어져요. 쭉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61평 위에서는 매수세가 좀 강한 구간이죠. 뭐 기간도 타 있고 그래서 여기 위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빨리 안 떨어지는데 여기 밑에서는 빨리 떨어져요. 그래서 MAC 영상 밑에서 매매하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. 61평 밑에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. 아무튼 요거는 한번 지켜보고 있다가 요 양원으로 바뀔 때 한번 다시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